갈래?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만드는 영상은 여기. 지금 막 밥하고 있어서 시끄러운 점 양해해주세요. 이게 바로 궁채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상추 줄기 같지는 안 생겼거든요. 완전 마른 게 아니라 살짝 방건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오거든요. 냄새는 약간 녹차, 말차 냄새도 살짝 나요. 일단 얘네들을 물에 불려줄 거예요. 그리고 불순물들이 조금 지저분한 게 많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도 물 색깔 봐요, 여러분. 와, 여러분 이거 깨끗이 사야겠어. 일단 불려놓고 깨끗이 씻겠습니다. 지금 한 3시간 정도 불리고 중간에 한번 물을 한 7, 8번 바꿔줬거든요. 거의 2배 정도 불었어요. 이렇게 해서 궁채 준비 끝. 그리고 이제 궁채가 되게 진짜 상당히 길어요. 이렇게 길어? 그럼 얘 키가 몇이라는 거야? 적당한 크기로. 얘네가 식감이 진짜 엄청 오독오독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잘라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3cm에서 4cm 정도? 상추 줄기라고 해가지고 저는 엄청 그 섬유질 이런 것 때문에 질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질긴 게 아니라 오독오독 아삭아삭의 끝판왕입니다. 샐러리 피클도 식감 때문에 좋아하는데 지금 갈아탈 것 같아요. 이거는 취향 차이인데 저는 피클에 청양고추가 있는 게 진짜 좋거든요. 청양고추도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그냥 한두 개? 그리고 홍고추는 색깔 이쁘다고. 파프리카 이런 거 넣으셔도 돼요. 무, 오이, 양파 이런 거 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피클 주스를 만들어 줄 건데 저는 요 환만 식초를 사용하겠습니다. 2배 식초 이런 거 사용하면은 또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식초. 물 1리터, 그 다음에 식초 500, 설탕 500. 그리고 이건 선택사항인데 피클링 스파이스라고 있어요. 넣어주면 그 수제 피클 맛이 확 나죠. 향신료들이 다 종합해 들어있거든요. 요거는 한 5g 정도. 얘를 오랫동안 끓이는 게 아니라 불을 켜고 한번 팔팔 끓여주세요. 그냥 얘네들이 한번 파르르 끓으면은 그냥 불 꺼면 돼요. 아, 한 가지 팁은 식초에는 설탕하고 소금이 잘 녹진 않거든요. 그래서 물에다가 소금하고 설탕을 먼저 녹여준 뒤에 식초랑 같이 넣고 끓이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지금 가스가 떨어져서 인덕션으로 했는데 이게 인덕션이 약해서 팔팔 끓지가 않네요. 그 유리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유리 용기 소독 한번 하시고 거기에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네가 잠길 정도로. 지금 너무 뜨겁잖아요. 한김 식힌 뒤에 이제 밀폐용기에 담아가지고 저는 냉장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꽉 눌러주세요. 잠기도록. 이러고 냉장 보관으로 한 2-3일 뒤부터 드시면 돼요. 그리고 피클을 거의 다 먹어가지고 이것밖에 안 남았거든요. 손가락이 굴절돼가지고 젓가락질을 잘 못해요. 이게 청양고추가 진짜 맛있어요.
양념고추가 진짜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음식이나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